네, 안녕하세요. 리뷰리입니다. 포레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, 만나서 반가워요, 친구. 저는 에나 바나나라고 해요. 바나나구나. 이 사막에서 공중이야, 니가. 공주로 지낸다니까 참 힘든 일이랍니다. 꽃 한 송이도 자라지 않아. 꽃 없는 공주라니. 꽃을 달라는 거 아니겠지, 나도. 저를 도와주시나요? 진짜 꽃을 달라고 하네. 나 사방팔방에 깔린 게 꽃이다. 여기도 좀 더 뚫어볼까? 이것도 뭐가 조형물 있는 것 같은데. 이것도 해골미로 해. 어둡기까지야. 지난번에 등대라는 게 있던데 그걸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. 아 진짜 여기 뼈 겁나 많지. 뼈 조달할 때 이제 열로 오면 되겠다. 에너지가 없대. 여기서 또 이제 지팡이도 왔겠지? 도운 곳이네. 인벤토리가 좀 널널하니까 편하네 진짜. 이게 불을 켤 수가 있구나. 저기로 들어가 보자. 와 진짜 더럽게 안 보이네. 오씨 보물 상자다. 무조건 저기를 목표로 간다.
여기 또 어떻게 들어가냐? 이거 좀 큰 놈 같은데? 그래, 맞췄지. 어? 뭐야? 또 같은데, 은총이? 오, 뭐야, 이거? 드로이드를 활성화한다. 뭐가 날 따라다녀? 어? 더 받을 수 있어? 안 받을 수 없냐? 야, 마, 체력을, 최대 체력을, 포션을 많이 얻는다? 조제잖아, 이거는. 피해가 1 증가한다. 아, 피해 증가해봤자 뭐해. 조제하자. 오, 뭐야, 저 지금 준다는 뜻이었냐? 아직도 남았어. 와, 씨, 포션 겁나 많아. 뭐하는 짓거리야, 이게. 저 함부로 누르는 게 아니구만. 또 멍청해. 저 드로이드라는 애는 여기 지 혼자 싸돌아댕겨. 빛이 좀 보인다. 잘 찾아왔구만. 네크로 지팡이 해골을 소환하세요. 지팡이 놓을 장소가 없는데? 나 아이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팡이가 안 떠. 이런 부작용이. 지금 최대 체력을 늘려놓은 보람은 있는데 그걸 지금 다 깎아먹어가지고 많이 좀 곤란하네. 체력을 늘려놓은 건 내가 다 그것 때문인데, 내가 잘 못 싸우니까 그런 건데. 어휴, 뭐야, 저 안에 엄청나게 많네, 애들이. 어? 이건 또 따로 있었잖아. 내가 본 보물 상자는 저기 저거였는데 다른 걸 구했어. 얘는 또 뭐지? 얘는 또 끝인 것 같은데. 끝인가? 어, 끝이다. 땡멍청. 아, 왔다. 길잡이 해골미로를 완수한다. 아, 지금 미로를 다 깬 거야, 지금? 오, 극복의 증표. 좋아. 당연히 난 체력이다. 어? 아, 체력 내가 여기서 쓰는 거지. 엉덩하네. 일단은 밖으로 나가자. 다리 하나, 어? 야, 목재가 없다. 목재 하나만 좀 줘달라. 얘가 아예 뭘 캐주고 있네? 저 녀석도.
아, 드로이드가 안드로이드 배우 뜻이었어? 그쵸. 나 포션을 좀 넣어놓을 창고가 필요해. 뭐야? 이것들 왜 들어가는 거야? 들어가면 가치가 1로, 가치가 확 줄어들어. 웃기는 상황이야. 이거 한번 소환해보자. 오, 해골이 있어. 오,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소환해줄 수가 있네. 기가 막힌데, 이거. 어, 그리고 내 해골을 죽일 수 있어. 그리고 돈을 벌 수 있어. 미친. 가방이 꽉 찼다고? 이거 자동으로 아이템 들어가는 옵션이 아니야? 어이, 그러네. 어? 방금 들어간 것 같은데? 잘못 본 건가? 어? 들어가는데? 창고만 더 만들자. 창고 진짜 많이 필요하다. 강철 좀. 이제 가만히 있어도 레벨이 진짜 잘 온다. 이제 겁나 신기한 게임이야 진짜. 일단은 렌트기 벌써 꽉 찼어. 수류탄? 하나만 써보고 쓸모없으면 더 이상 쓰지 말자. 어 뭐야. 오, 이런 물건이구만. 팔자. 돈 사자. 물고기 조리하기 괜찮다. 사자. 나 돈 엄청 많아. 돈 겁나 많아. 진짜 다 그냥 사야지. 그냥 지지도 사. 그냥 돈 겁나 많아 나. 미친. 어쩌다 나한테 돈이 이렇게 된 거야. 다 쫓아 이거. 뭐야 이거 던전형 지역이 엄청 많아. 이거는? 오이씨, 여기 또 저기 아래에 또 몬스터가 엄청 많네. 잡으러 가자. 이런 똥들 중에도 꼭에 증표가 있었어. 게이드. 어, 또 들어 있어 이게? 와 진짜. 에너지 증표부터 증가시킬까? 오, 꽤 많은 거 아니야? 이제는 체력 증가. 오케이. 뭐야 이거는? 이제 바람 아플 것 같은데? 어, 부러지는구나 이거. 우와, 돈이다 돈. 오 뭐야 이게 다
그게 지금 뭐야? 세상에. 에너지 한 번만 더 증가시켜. 다 치료하자. 분위기를 보아하니 보석을 받는 것 같이 생겼구만. 색깔이 딱 보석 색깔이야. 너무 뻔하지 않아 이거? 다른 보석은 아직 내가 안 가지고 있네. 일단 스킬 찍자. 금고 넓히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해야겠어. 금고 인벤토리 슬롯이 늘어난다. 오케이. 물류? 뭐가 이렇게 또 효과 영역이 증가. 뭐야? 은총? 무배 간격을 판매한다. 경험치를 두 배로 얻는다. 아, 저 드로이드를 잠깐 멈춰놓는 그런 건가 보다. 일단 이거 칸 늘어났다는 거예요. 보자. 이거 뭐야?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자. 게임이 점점점 할 게 엄청 많아지네. 저 드로이드 가지고 던전 들어갈 수 있나? 그건 좀 무리겠네. 꽃 다 됐다. 그렇군. 잔에 바로 옆에도 꽃이 있다네. 이건 뭐야? 에나의 기쁨. 당신을 돕고 싶어요. 동물이 당신을 사랑해. 이걸 달라고? 기다려봐. 나중에 내가 돈 사올게. 오, 잠시만, 이것도 설마 그 광소. 겁나 크잖아. 근데 그거 치고는 그렇게 크게 쓸모가 있진 않네. 아, 일단 지금 화살이 없다. 화살 좀 구해오자.
돌을 하나만 더 만들지. 뭐야, 철 다 썼어? 그 많은 철을? 그래서 혹시 철 야에 있는 거 아니고? 아니네. 시추가 구워줘야 돼. 체력 에너지 많으니까 많이 더 먹는다 이제. 어, 닭도 이제 알아서 이게 모이네. 옆에서 얘가 알아서 켜지나 봐. 닭 저거를. 어, 이거 포션들 다 가져오자. 나 포션 저거 다 있어.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